과연의 스윙 비타민, 여러분 몸에 꼭 필요한 비타민 같은 스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김민아 아나운서랑 함께 골프 스윙 스타일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민아 아나운서는 혹시 스윙어와 히터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네, 많이 들어봤어요. 스윙어는 부드럽게 치는 사람, 히터는 힘센 사람, 이렇게는 알고 있었어요. 네. 그 골퍼가 이렇게 나뉘나요? 딱 보면 아나요? 그렇죠. 지금 말했듯이 뭔가 힘이 세다고 해서 히터는 아니고요. 또 강하지 않다고 해서 꼭 스윙어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본인이 어떤 스타일을 갖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데요. 제가 이 두 가지를 좀 정확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스윙을 두 가지를 해볼 건데요. 바로 첫 번째가 스윙어 스윙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히터 스윙이었는데요. 그 차이는 바로 백스윙과 다운스윙의 그 비율이에요. 바로 템포와 리듬이 다른 건데요. 보통 이렇게 스윙어 스타일을 하시는 분들은요. 백스윙이 2, 2.5라고 한다면 다운스윙은 1, 백스윙이 여유 있고 그 다음에 그 백스윙이 여유 있는 걸로 가속을 이용해서 스피드를 내시는 분들은 스윙어 스타일이고요. 보통 히터분들은 1대 1 정도, 그러니까 1.5, 뭐 이렇게 1.5 대 1 이런 그런 식으로. 그런 사람은 너무 템포가 빠르다고 지적받는 분들 아니에요? 그거는 박자마다 다르겠죠. 템포마다 다르겠죠. 이게 빨리 들어서 빨리 치는 뿐만이 아니고 비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비율이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네, 그러면은 네. 전혀 빠르다고 해서 꼭 히터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 비율로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눠볼 수 있거든요. 네. 저는 제가 스윙어인 것 같긴 한데요. 네. 혹시 셀프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럼요. 자, 셀프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이렇게 집에 좀 비치 타월 같이 좀 큰 타월이 있으면요. 이렇게 끝을 좀 무겁게 묶어주세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자 미나 아나운서가 한번 해볼까요? 해볼까요? 네. 네. 이거 집에 로프 하나 사놨는데 네. 로프도 좋아요. 상관없어요? 로프도 너무 좋아요. 자 해볼게요. 네. 좀 느껴지시나요? 혹시 어떠세요? 갑자기 제가 히터가 된 것 같은데 자, 어떻게 체크를 하면 될까요? 좀 못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한번 눈을 감으신 다음에요. 눈을 감고 나서 본인의 그 백스윙에 올라가는 기대 시간과 다운스윙의 비율을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그렇죠? 네. 제가 마음속의 카운트는 하나, 둘, 셋. 네. 여기가 좀 긴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스윙어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이렇게 히터들은요, 딱 히터와 스윙어들은요 선천적으로 타고 났습니다. 한번 이걸로 저는 이제 네. 못 따라하니까 네. 보통 스윙어 같은 경우에는 저도 사실 스윙어거든요. 하나, 둘, 셋. 한 두 번 정도, 두 번의 네. 템포가 걸리고 네. 리듬은 같을 수 있지만요 템포는 각자 개개인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히터나 그러면은 비율이 좀 짧아졌어요. 네. 구간이 비율이 다운스윙과 거의 같아지거든요. 근데 딱 느끼기에 사실은 100% 난 스윙어야, 난 히터야 이렇게 구분 짓는 건 조금은 어려워요. 보시는 네, 분들도 맞아요. 그렇고. 근데 이거를 왜 알아야 돼요? 사람마다 뭐 이렇게 사실 선천적으로 타고났다고 했잖아요. 근데 나는 좀 평소에 걸음걸이도 빠르고 말하는 뭐 속도도 빠르고 급한 사람 급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을 스윙도 빨라 오히려 스윙을 좀 느리게 하려고 하다 보면 보통 이렇게 망가지는 분들도 경우 많아요. 그런 분들은 그냥 네. 성격에 맞게 치셔야 돼요. 맞아요. 그리고 너무 급하신 분들한테 갑자기 스윙을 천천히 해라, 요즘은 그렇게 빨리 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이게 아마 더 더뎌지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스타일인지 알면요, 골프라는 건 연습하는 이유는 더 일관성을 깨하기 위해서잖아요. 네. 그러려면 본인이 어떤 스타일을 알고 올바른 그런 일관성 있는 스윙을 만들기 위해서 연습 방법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면 연습 방법, 스윙어에게 좋은 연습 방법, 히터에게 좋은 연습 방법 어떻게 연습하면 좋을까요? 스윙어분들은요. 이렇게 여유 있는 백스윙으로 다운스윙을 가속을 그 무게로 가속을 이용하는 스윙이기 때문에요. 연습을 하실 때 이렇게 클럽을 두 개 정도 아니면 혹 이렇게 연습할 수 있는 뭐 도구 아니면 나무 막대기 좀 무거운 것들을 가지고요. 연습 스윙을 해주는데요. 자 네
천천히 올라가서 이 헤드의 무거운 무게로 가속을 이용해서 리듬을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무거운 무게일수록 빠르게 재빠르게 하기보다는 무게를 이용해서 말씀드렸듯이 가속을 이용할 수 있어서 훨씬 부드러운 네. 연습이 돼요. 한번 해보세요. 아, 네. 네. 스윙어에게 맞는 두 개를 리듬이 잡고.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네. 이거는 무거워서 막 빠르게 할 수가 없겠네요. 네. 그렇죠. 네. 네. 이렇게 연습을 하게 되면요, 훨씬 일정한 리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럼 히터는 어떻게 연습하나요? 자, 히터분들은요, 오히려 가벼운 스틱이나 아니면 클럽을 거꾸로 잡아서요, 가볍게 백스윙을 하고 빠르게 휘두르는 스피드에 집중해 주시면 되는데요. 바로 네. 이렇게 백스윙을 조금 더 가볍게 올려서 훨씬 더 강하게 휘두를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하려면 좀 아무래도 가벼운 걸 가지고 하면 훨씬 일관성 있는 본인의 그 템포로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타고 났다고 했잖아요. 네. 말투, 말의 속도, 네. 걸음걸이. 그런데 저는 조금 느긋하니까 갑자기 느긋하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네. 하지만 제 안에는 히터의 본능이 또 숨쉬고 네. 있거든요. 스윙어가 히터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럼요. 스윙어들도 상황에 따라서 히터 같은 그런 강한 임팩트가 필요한 샷들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선천적인 것도 있지만 이렇게 노력으로 할 수 있는데 바로 이런 전완근 힘을 네. 키워야 되는군요. 네, 키워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스윙어의 스윙을 갖고 있는데 그걸 너무 억지로 리듬을 만들거나 템포를 만들려고 하면요. 오히려 스윙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리듬이나 템포는 억지로 만들어서 만드는 것이 아닌 본인 몸에 맞게 자연적으로 나오는 그런 리듬을 사용하면 되는데요. 네, 그러면 이러면 되겠네요. 이제 스윙어니까 여기 두 개 연습하다가 히터의 본능을 하기 위해선 거꾸로 잡고 연습하고 그렇죠. 그러면 일거양득이 되겠네요. 네, 이렇게 전완근이나 좀 근력 운동을 해주시면 운동도? 그렇죠. 훨씬 더 강한 임팩트를 만들 수 있고요. 네, 혹시 프로 가운데 누가 히터고 누가 스윙어고 좀 기억나는 대표적인 선수 있을까요? 네, 대표적으로 최혜진 선수 그리고 또 임성재 선수가 대표적인 스윙어. 최혜진 선수 네. 부드럽네요. 네, 맞아요. 엄청 여유 있는. 히터는 누가 있을까요? 히터는 여자 프로든 장하나 선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장하나 선수는 그 펀치샷 이런 거 진짜 잘 치잖아요. 네, 보통 히터분들은 이런 컨트롤샷 그리고 임팩트를 강하게 하는 샷들을 잘해요. 네, 네. 이렇게 선수 가운데서 딱 알려주시니까 어떤 개념인지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셀프체크 꼭 해보는 게 좋겠네요. 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대로 셀프체크를 해서 훨씬 더 일관성 있는 스윙을 만들어보세요.